안녕 크리스리아 반가워.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SJ캠의 자전거용 블랙박스야.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가 상당히 많지. 나 크리스리만 해도 자전거 사고를 당하고도 내가 스스로 보험사에 증명해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경우도 많고 CCTV도 찾아야 되고 여러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무게면이나 배터리 기능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꼭 하나 장만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30m 방수가 된다고 써 있고요. 물론 담가 봐야 알겠지만. 자, 색상은 저와 어울리게 블루로. 어우, 진짜 귀엽네요. 깜찍하고. 아, 이러니까 방수가 된다는 것 같고요. 딱 보니까 고프로랑 호환될 수 있게 돼 있고요. 막 촬영 기능보다도 일단은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 면이라든지 그런 게 이쁘게 잘 빠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이쁘네요. 그러니까 방수가 되기 때문에 뭐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방수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방수팩 기능보다도 여기 실리콘 잘 발려 있고요. 이제 방수팩보다도 일단 이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꼭 떨어지진 않더라도 달리다 뭐 돌멩이가 튀거나 그럼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카메라를 자전거에 달기보다는 이 헬멧에 좀 달고 싶었는데, 뭐 끼는 게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클립으로 옷 같은데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유니폼에 이런 식으로 해서 타도 되는데,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타도 되고, 또 고프로에 다는 방식, 접착 테이프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 제품을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잘 안 붙는 것 같고요. 줄로 한번 감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전을 위해서. SJ캠은 근데 예전부터 가성비로 상당히 유명한 캠 회사였고요. 여러 가지 고프로 같은 제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벽에다 붙여놓고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 고프로랑 호환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치를 한 후에 짜잔. 제가 뭐 즐겨보는 자전거 채널에도 이걸 하이바에 달고 타시는 라이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먼저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강력한 테이프를 3M입니다. 3M이 가장 강력한 거 아시죠? 굉장히 강력하게 붙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해 주겠습니다. 이 전기 테이프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거의 맨손해당 같은 존재예요. 만병통치약이죠. 어디든지 다 통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호환이 돼요. 뭐만 안 되면, 심지어 카본 자전거가 부러졌는데 전기 테이프 감고 타시는 분도 봤어요. 안 그래요? 자, 맞답니다. 좀 디자인 면에서 조금 그럴지 몰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해도 착착착 달라붙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혹시나 떨어질까봐 높아심에 이렇게 한 번씩 더 감아주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항상 없어가지고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고프로를 쓰자니 배터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용량도 잡아먹고 뭐 몇 분 뭐 특히 장거리 라이딩은 꿈도 못 꿔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상 촬영할 때 계속 못 켜놓고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좀 빨리 달릴 때만 켜주곤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항상 어디서 운동하든 뭐 경기장에서 운동하든 이걸 꼭 해가지고 저의 안전뿐만이 아닌 이 동료들의 안전도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반말하다 왜 갑자기 존댓말 하냐고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다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꽂으니까 이제 블랙박스가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자, 집에서 CCTV를 사용할 때는 요거를 빼서 이렇게 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탈 때만 이렇게 껴놓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촬영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살짝만
여기 충전재 가고 USB 들어가는데 저는 128기가 상당히 크죠. 128기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칩은 삼성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알리에서 구매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중국 친구들도 한국 반도체가 좋은 걸 아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 반도체를 안 좋은 거 쓰면은 제품이 완전 허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거를 쓰고요.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요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바디캠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하나 정도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헬멧을 착용했는데 굳이 내가 여기 뭐가 달려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좀 무게감은 느껴지긴 하지만 내가 안전을 위해서라면 요 정도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쁘잖아요. 또 상당히 이쁘잖아요. 네, 방수도 되고. 저는 블랙박스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화성도 2K까지 지원이 되지만 그렇게 고화질을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뒤로 백.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다, 이거? 이 마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 달았을 때는 저의 말소리가 녹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니폼에서 착용을 했을 경우는 목소리가 엄청 잘 녹음이 되고 브이로그라든지 유튜브 촬영할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블랙박스를 항상 내 몸에 누군가가 나를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내 자신만 정말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물론 사고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억울한 상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히 공도에서는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1년이고 힘을 써봤는데요. 상체의 흔들림, 뭐 자전거 기재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는 전혀 잘 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분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약 2시간의 라이딩을 했을 시 어디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라이딩 시간 지점을 잘 파악해서 내가 라이딩 했던 모습을 바로 사고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 전절어졌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았죠? 약 1시간 반의 라이딩, 그 편의점까지 들려서 한 2시간의 라이딩을 했는데도 12기가 밖에 안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총 128기가 중에
12기가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한 두세 3시간? 배터리 3시간 간다고는 하는데 배터리 충전만 된다면 정말 뭐 2시간 좀 넘게 했는데 12기가니까 거의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28기가짜리를 미니디스크를 구매했을 경우 말이죠. 오토바이, 택배, 배달, 또 뭐가 있을까요? 대리운전, 이런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CJ캠 C100 플러스 리뷰해봤는데요. 일명 엄지 카메라라고도 불려요. 엄지 손가락 말합니다. 고프로처럼 뭐 완벽한 그런 방송용 카메라라기보다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이게 별로 작은 것 같지만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억울한 피해를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정말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서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리TV의 크리스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